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내 방송을 보는 스트리머가 많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, 되게 어그로 끌기 좋다는 뜻이에요. 제 방송에 실버가 들어왔다가 사라진 거 보고 딱 그 생각 들었어요. 실버 어그로 끌러 왔다가 어그로 안 끌리니까 이제 다른 어그로 잘 끌리는 방송 구경하러 갔잖아요. 이제 스트리머들은요, 본인이 다른 방송을 볼 때 보는 기준점이 있어요. 내가 재밌어야 돼. 결국에 방송을 보는 게 내가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. 내게 재밌으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야. 정말 재밌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어그로 끌거나. 제가 마찬가지라고요? 경험담이에요. 원래 이런 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에이, 경험 말씀 얘기 못했지. 현재 진행형이에요. 배째 달고 어그로 했냐고요? 아니 근데 저는 배째 안 달아요. 왜냐? 그거는 대놓고 어그로 끌려는 의지가 다분해 보이잖아. 상대방의 신경을 살살 긁으려면요, 어그로를 안 끄는 척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. 눈에 안 띄는 듯 하면서 잘 띄어야 돼. 보세요 형님들,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어디보자. 와나나님 잠깐 도방해도 돼요? 이러고 있는데 이제. 아 진우님 잠깐 도방해도 돼요? 왜? 왜요? 저 실험 좀 하게요. 뭐가 더 빡쳐 하시는지. 해 하세요 도방. 자 좋습니다. 그럼 저도 님 도망할래요. 자 여러분들,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소에 다른 방송에 어그로 끌려다니면서 스트리머 인증 마크를 안 달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보시면은 제가 채팅창에 노잼 키키 치는 걸 보세요. 노잼 키키, 스트리머가 되게 장난치는 것 같고 친근한 느낌으로 노잼 키키 같아요, 그죠? 하지만 아무런 마크 없이 노잼 키키, 그의 표정을 보세요. 굉장히 당혹스러워 보이죠? 얼마나 당황했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겠어요. 키키, 재미없음. 하지만 이거는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스트리머 인증 마크를 달고 있으면 밴당할 확률이 낮아지지만요, 그게 없으면 밴당할 확률이 높아져요. 제가 이래서 스트리머 인증 마크를 안다는 거예요. 지금 뻑큐하는 거 보이죠? 뻑큐를 나루토 임메듯이 하는 거는 난생 천보네요. 하지만 이때 굴하지 않고 노잼 키키 쳐줘야 돼요. 신고? 생방송이나 클립? 부적절하거나 외설적인 콘텐츠? 뭐지? 뭘로 해야 되냐?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음란한 콘... 참 효과가 좋아요.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와나나님의 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. 와나나님, 내 실험체가 된 뭐가 제일 이상한데? 기분 뭐가? 나쁘셨나요? 네? 지금이요. 지금이랍니다. 이제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다 했을 때 도네이션에 들어가서 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크크 노잼 이러고 도망가면 됩니다. 춤추고 있죠? 내가 만원 줄 줄 알고 그런 거예요. 하지만 1,000원입니다 노잼. 이 절망하는 표정을 보면서 도망가야 돼요. 알찼습니다. 이게 심리전이에요. 와나나님 껐다고요? 그럼 가서 한 번 더 채팅 치면 돼요. 자 정확히 껐는지 소리를 껐는지 화면을 보고 있는지 방송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일단 표정을 봐요. 아직까지 눈이 막 도리도리 하고 있다. 이거는 연장선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. 아직은 아니에요. 영상 도네이션에 확실하게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가야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. 상대방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부재중 전화를 한 세 통쯤 남겨놓으면 되게 좋아요. 한 통이나 두 통은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은데 세 통 이상부터는 되게 중요한 일 같거든요. 어? 왜 연락했지? 싶단 말이야. 나한테 할 말 있는가 싶고. 근데 이 타이밍에 또 전화는 안 와. 신경 쓰인단 말이야. 자 이제 전화를 한 통, 두 통까지 건 다음에 세 통째 오는 걸 기다릴 거예요. 하지만 걸지 않습니다. 이러고 쿨하게 핸드폰을 꺼놔야 돼요.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거든요. 여보세요? 네 무슨 일이세요? 네? 무슨 일이세요? 분해중 전화가 찍혀 있어서요. 아 분해중 전화 찍혀 있었어요? 네. 아니 제가 그거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이따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? 무슨 일이요? 아 제가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이따가 언제요?
일단 이거 일만 처리하고 조금 이따 연락드릴게요 제가. 네. 네. 이러고 나면은 무슨 일이지? 싶어서 또 신경 쓰여서 자기 일에 집중 안 되거든요 한동안. 제일 열받는 건 이거예요. 일 끝나고 나서 전화를 걸어요. 아, 네, 여보세요. 네. 아, 완아님 잘 지내셨죠? 네. 아, 지금 혹시 바쁘세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뭐 하고 계셨어요? 저 방송하고 있었어요. 아, 방송하고 계셨구나. 네. 이게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게 전화를 건 이유가 있었는데. 네.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. 무슨 문제였어요? 아유, 뭐 해결돼가지고 딱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. 뭐,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. 그럼 뭐 해결된 거예요? 끝난 거예요? 네, 해결됐어요, 해결됐어요. 네. 궁금한 데다가 신경 쓰이기까지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하고 여기 어디야? 바로 Alt+Tab 눌러서 노잼 크크 박은 다음에 방송 나가세요. 이게 마침표예요. 전혀 종잡을 수 없는 타이밍이었죠? 이게 마침표예요. 방송까지 딱 나가줘야 돼요 이거.